바모스. 실내에서 김치 알리기 이름하여 김치데이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엄청나다. 브라질은 그 김치데이 가지는 있습니다. 아, 진짜 김치데이가 있어요? 네, 진짜 김치데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11월 22일 상파울루 시에서 여러분은 그날에 가면 은 김치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한국이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라 브라질도 똑같이 그렇게 했나 봐요. 네, 상파울루에서 사는 한국 사람 많기 때문에 거기 뭐 시의원이랑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든 건데 상파울루에서는 또 특이한 메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칵테일이에요. 김치 칵테일. 김치 칵테일이요? 그거는 저희도 좀 의아한데? 이야. 블라디마리라는 칵테일 알고 계시죠? 네. 토마토 소스 들어가는 건데 그럼 그 토마토 소스 대신에 쓰는 김치. 김치 국물 먹는 거네. 동치미 국물 같이. 거기는 원래는 샐러리 꽂아주잖아요, 이렇게. 네. 그 여기는 김치 뭐 꼬다리. 고추가 꽂아주잖아요. 그거 가끔 김치가 약간 그 구워놓고 이렇게 넣을 때도 있어요. 진짜로? 네, 저도 한국에서 먹었거든요. 사실 칵테일 만들 때는 이렇게 컵에서 설탕이나 좀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설탕 대신에는 고춧가루. 네, 진짜요. 맵다. 차라리 그냥 고춧가루 여기다 해놓고 데킬라처럼 먹는 게 낫지. 맛이 있어요? 아니, 그 김치 약간 토마토 맛 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먹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나는 김치 먹고 취하고 싶진 않아. 힘들 것 같아. 근데 어디 갔지? 어디 가시지? 저희는 지금 라베가 시장에 왔고요. 라베가 시장. 배추가 있겠죠, 잘? 한국처럼? 그건 궁금하네. 여긴 다양한 야채와 과일들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시장입니다. 너무 많다. 응. 너무 재밌겠다. 여긴 남미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재밌겠다, 이거는. 간다. 이거는 뚜나라는 선인장 열매예요. 선인장 열매. 우와.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약간 새콤하고 물렁물렁하고. 선인장 열매가 있어? 처음 봐. 먹는다고? 심플처럼 생겼어. 와. 먹어보고 싶어, 저거. 너무 신기하다. 봤어. 순아. 진짜 생일처럼 비싸네. 뭐야? 바나나. 이거 뭐야? 바나나 아니야? 바나나처럼 생겼지만 바나나는 아니에요. 어? 그거는 플랜팅이라고 하고 딱딱하고 천분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채소예요. 보통 뭐 뒤고 아니면 뭐 볶고 밀가루랑 섞어서 뭐 만죽도 만들 수도 있고 빵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바나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게요. 완전 바나나인데요? 근데 맛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달달한 맛은 전혀 없어요. 단맛이 없다고? 이게 독특하다. 자, 여기부터 이제는 저희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어요. 김치재료를 다 파나? 젓갈은 없어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는데? 과연? 아니야, 골라야 야야키. 진짜? 말린 고추다. 오, 맞네요. Hola, buenas. ¿Me pasa una bolsa de cuarto aquí? 칠레 찍으면 왠지 고추 매울 것 같은데 엄청. 이게 천엽이니까 하나로 한 2,000원? 이게 굉장히 매워요. 이게 한국 고추만큼 매워요. 아, 진짜? 대박이다. 배추를 사야 되지 않나? 메인인데. Hola, ¿me das una de colchina? 차다. 와. 저 있네요. 배추 하나, 파 하나. 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아주 신기합니다. Y una promo de cibuletes por 500. 뭐 파는 뭐? 쪽파. 다 있으니까. 킬로 뭐 온이다. 양파도 다 있고. 봐봐, 여기 마늘 하나 크기가 중요한. 14대 킬로에. 오, 뭐야. 알이 엄청 크네요. 뭐. 야. 뭐야? 근데 우리나라는 육종 마늘이라고 하잖아요. 작고 매운 거. 맛있지, 한국 마늘. 이 마늘은 아호 칠로떼라는 칠레의 마늘로서 한국의 마늘처럼 아린 맛이 아니라 양파와 마늘 중간 정도 되는 맛입니다. 크기 크다.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김치재료 한 4,000 페소 썼어요. 한 6,000원? 와. 시장에서 또 사니까 싸네요.